안녕하세요. 방울보살입니다. 시험 볼 때 실수하는 것과 후회되는 것을 덜하기 위해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노력은 많이 했지만 막상 책을 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. 공부를 하면서 잡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공부보다 잡념이 더 많아서 집중이 안 되죠. 그러니 잡념을 버리고 찬물로 세수하면서 정신 차리자 하고 머릿속도 비우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거기다가 잡념까지 더 이렇게 추가되면 어휴, 머리 아프잖아요. 잠깐의 휴식을 갖고 머리를 좀 식히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잡념을 쭉 내려놔 보세요. 그러면 좋은 맞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,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지를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있어요. 너무 긴장해서 그러시는 것도 있고 그날의 운과 시험 보는 그날의 운도 있어서 그러시는 것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면 그런 게 조금 덜하겠죠? 세 번째, 시험을 보실 때 답을 가지고 갈팡질팡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다른 문제도 있으니 빨리 마음을 잡고 다른 문제를 풀고 여유가 있을 때 재확인을 해보세요. 그 문제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고민만 하면 그 고민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그 고민한 시간을 다른 문제 푸는 걸로 시간을 한번 바꿔보세요. 어떻게 보면 그 고민만 하는 시간도 시간 낭비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문제 풀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보세요. 그럴 때는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딱 선택하세요. 네 번째, 시험 보실 때 긴장하시거나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이 계세요. 시험지 받기도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? 틀리면 어떡하지? 온갖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신경도 쓰이니 속도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. 시험 볼 때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에게 확신을 주세요. 다섯 번째, 열심히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실증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. 시험지를 풀 때는 시작이 좋았다가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실증나고 현타 오죠? 그런 부분은 끈기가 부족해요. 시험지를 풀 때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. 처음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쭉 가고 실증내서 후회하면 그건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잖아요. 그러니 시험 헛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마세요.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